상호 씨, 좋은 시간 보내고 왔어요? 지효 씨가 생각하는 만큼은요.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요?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. 진짜죠? 알겠어요. 근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귀여워요? 직원들이랑 술 한잔 했어요? 정지은 전철을 만나고 왔습니다. 나는 유마담 만나게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왔다고요? 거짓말 안 하기로 해서 지금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. 고맙네요. 그럼 저도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? 대체 이혼한 전처는 왜 만나는 거예요? 뭐 쿨한 친구라도 되고 싶어요? 쿨한 친구... 저는 시원합니다. 여기 1인 1주문인데 음료 시키셔야 돼. 뭐라는 거? 알겠어요. 아, 한 잔이요. 얼음 가득. 시키고 왔어요. 저도 사실 오늘 강혜진 씨 댁 갔다 왔어요. 그 계약이 끝난 집엔 왜 또 찾아갔습니까? 글쎄 뭐랄까 걱정이 돼서요. 강은 씨는 속이 참 넓습니다. 아니 뭐 지우 씨는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도 않아요? 제가요? 네. 왜요? 아, 상은 씨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. 아, 열받아. 뭐 취했으면 집에 갈래요? 아니면 뭐 정재현 씨 불러서 2차라도 가시든가? 상은 씨요? 네. 상은 씨는 화내는 것도 귀엽습니다. 고맙네요.